오늘도 진짜 힘든 하루였어.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겠다. 어? 뭐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길이 꾸며져 있지? 아 맞다! 내일이 크리스마스구나! 선물을 좀 사가야겠는데? 아니 가게들이 다 마감해버렸잖아. 아니 어떡하지? 애들이 선물 안 사가면 분명히 삐질텐데. 어? 여기 불이 들어오는 가게가 있잖아. 여기라도 가봐야겠다. 여기 장난감 가게네? 예. 안녕하세요. 저 혹시 장난감 좀 살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손님. 아무래도 크리스마스다 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부 다 팔려버렸어요. 진짜네? 아 그래도 제가 오늘 크리스마스 선물 꼭 사가야 되는데 아니면은 애들이 진짜 삐질 거예요. 어쩔 수 없군요. 원래 저 상품들은 팔지 않는 거지만 특별히 급해 보이시기도 하니 일로 오시도록 하시죠. 이 인형들은 저희 가게에서 특별 취급하고 있는 인형들입니다. 원래 팔지 않는 인형들이지만 당신께 팔아드리도록 하죠. 좀 약간 인형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사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이 인형과 함께 혼자서 같은 공간에 머물지 마세요. 만약 이걸 안 지킬 시에는 당신은 아주 큰일이 날 겁니다. 뭐 그런 컨셉인가 보네요. 아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사가야지? 어? 이 친구 귀여워 보이는데? 이걸로 포장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꼭 제가 한 충고를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신기한 컨셉을 가진 인형이네. 어쨌든 이 인형을 주면 애들이 엄청 좋아하겠지? 짜잔. 여보! 아빠! 얘들아! 아빠 오셨어요? 아빠 왔다. 여보 왔어? 근데 여보 오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요? 또 술 마시고 들어온 건 아니죠? 에이 무슨 소리예요 여보. 내일이 크리스마스니까 애들 선물 사오려고 늦었지. 선물이다 선물. 그런데 아빠 선물은 산타가 주는 건데 왜 아빠가 줘요? 그러게 아빠 산타야? 얘들아 산타는 없단다. 그게 현실이야. 오. 그래서 아빠가 선물을 준비한 거지. 자 짜잔. 아 내가 풀어볼 거야. 내가 풀어볼 거야. 저희가 내가 풀 거야. 오. 먹을 줄 있을까? 먹을 줄 있을. 어때 얘들아? 어때 빨리 소감 좀 말해봐. 아빠가 사온 인형. 선물 센스가 너무 별로예요. 얘들아 마음에 마음에 안 들어? 역시 나는 센스가 없는 건가? 다 너희들 생각해서 아빠가 비싼 돈 주고 사온 건데 그냥 이 인형은 버려야겠다. 나는 정말 바보야 여보. 나한테 때려 그냥. 오빠 때문이잖아. 아빠 저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저도요. 진짜 러블리한 인형이네. 뽀뽀나 한번 해줄까? 역시 애들이 마음에 드는 눈치예요. 역시 그렇지? 나는 보는 눈이 있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길래 기대했는데 이런 촌스러운 인형이라니. 아빠는 누굴 닮았는지 센스가 진짜 너무 없다니까? 맞아 아빠는 너무 센스가 없어. 이게 다 오빠 때문인 것 같으니까 오빠 가자. 어이 아빠가 선물해주신 소중한 선물인데
네가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아, 아니야. 오빠 가져. 분명 오빠 생각이 나서 사준 걸 거야. 밥 못생겼잖아, 오빠처럼.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네가 가지래도 그러네. 이거 네가 가져. 아, 싫어. 오빠 가져. 오빠한테 딱 어울려. 아, 아, 이런 쓰레기를 나한테 버릴 속셈인 걸 내가 모를 줄 아니? 빨리 가자. 예삐냐, 없다고. 나, 너 가져. 너, 너, 얘들아, 왜 싸워? 어? 아니에요. 그 서로 가지고 싶다고 싸우고 있었어요. 야, 내 거라니까? 빨리 내놔. 역시 아빠가 선물 고르는 센스가 좋아서 그런지 너네들이 이렇게 싸울 줄 알았으면은 두 개 사오는 건데. 일단 리아야, 네가 오빠니까 동생한테 양보하자. 응? 다른 선물은 내일 사올게. 안 그래도 되는데. 싫은데. 어쩔 수 없지. 요르르 너 가져. 어쨌든 얘들아, 아빠는 먼저 자러 갈게. 싸우지 마. 야, 아빠 말 들었지? 너 빨리 이거 가져가. 야, 안녕. 이거 가져가야지. 두고 보자. 이 인형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어쩔 수 없지. 심심한데 잘 됐어. 이걸로 미용실 놀이나 해야지. 안녕하세요, 허기원 씨. 오늘은 어떤 머리로 잘라드릴까요? 네? 고속도로 컷이요? 그건 제가 잘하죠. 어허, 쓱싹쓱싹, 쓱싹쓱싹, 쓱싹쓱싹. 마음에 드세요? 에이, 더 못생겨졌잖아. 그냥 여기로 가라. 내름내름. 너무 맛있다. 야, 이거 내 푸딩이잖아. 나름. 아, 여기 맞아. 얘들아, 오늘 엄마 아빠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데이트하는 거 알고 있지? 집 잘 보고 있어야 된다. 엄마 아빠 내일 올 거니까 먼저 자고 있어, 알았지? 네, 잘 다녀오세요. 엄마, 오늘 올 때 선물 잊지 마요. 저번에 그 호기호기 인형 하나 주셨잖아요. 제 것도 사오세요. 그건 네 거라니까. 아니, 이거 내... 알려고. 아유, 알겠어, 알겠어. 가요, 다녀올게. 여보 가자. 여보. 졸리다. 이제 자야지. 아이, 요루루, 이 못생긴 인형 또 나한테 놓고 갔네. 아이, 진짜 못생겨가지고 기분만 나쁘게. 자야겠다. 아주 골이 잠들었구만 녀석. 장난감을 함부로 다룬 저 곰탱이부터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 목말라. 물 마시러 가야겠다. 많이 졸리네. 에? 무슨 소리가 났는데? 어이? 이게 뭐람? 물이나 마시러 가야겠다. 이 집구석엔 도대체 왜 방바닥에 돌이 있는 거야? 걸려 넘어졌잖아! 이 꼬마들!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 나를 함부로 다루다니! 저 꼬마는 이따가 엄청 혼내주고 나를 막 때린 핑크 꼬마 녀석부터 꽃내주러 가야 되겠어!
핑크 꼬마 녀석 혼내주러 간다. 딱 기다려. 뭐야? 못생기냐? 왜 이렇게 그랬어? 핥피자 간다. 그나저나 아까 오빠 방에 갔다는데 다시 왜 내 방에 있는 거야? 갖다 놔야겠다. 얘들아, 엄마 아빠 왔다. 자, 어? 어, 뭐야 이건? 어, 이건 어제 아빠가 선물해준 인형이잖아. 니아야! 어? 어, 엄마 안녕하세요. 니아, 너? 아빠가 선물해주신 이 인형을 이렇게 망가뜨려버리고 아무데나 이렇게 던져놓으면 어떡해? 왜? 이게 왜 이렇게 더 망가졌지? 응? 얘가 뭔 말을 하는 거야? 어? 엄마 오셨어요? 응. 어, 뭐야, 이 인형이 왜 여기 있어요? 아까 오빠 방에 있는 걸 본 것 같은데? 아? 무슨 소리람? 얘들이 아침부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인형이 혼자서 움직이라도 했다는 말이니? 아휴, 이 인형은 너무 망가져서 버려야겠다. 어? 아, 안 돼요! 제 스트레스 해소용이란 말이에요! 제발 날 버려줘! 제발! 자, 엄마랑 아빠가 또 새로운 인형을 사왔어. 한번 풀어봐. 어,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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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때? 우와. 이거 아빠가 고른 거죠? 그럼.